크리스찬 허경환, 빵빵 터지는 허경환의 새벽기도 개그.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양식.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허경환의 굴욕. 허경환의 공식 키 167.3cm, 프로필과의 차이는 개그맨 허경환이 키가 공개됐다. KBS2 개그콘서트 4가지에서 허경환은 자신의 키가 172cm라는 주장을 폈다. 국가가 인정했다는 허경환의 설명에도 신장 기계가 동원이 됐고 키를 재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에 신발도 벗고 나선 허경환은, 방송 최초로 내 키를 공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런 허경환이 깔창 양말을 착용한 걸 간판 김준현은 깊필고 허경환의 양말까지 벗겼고 뒤꿈치를 드는 행동까지 저지하고 정확하게 키를 쟀다. 김준현에 따르면 허경환의 키는 167.3cm, 프로필상 허경환의 키는 170cm로 등록돼 있다. 이에 씁쓸하게 양말을 챙긴 허경환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라는 소감을 나타냈다. 이렇게 한때 돌풍을 일으켰던 개그 컨서트는 폐지되었습니다 비록 키가 조금 작을지라도 조금 귀여운 사기를 쳤을지라도 허경환은 개그맨 최고의 미남 중한 명이고 할수록 다져진 근육질 몸짱이며 첫 출전 흰띠 주지스 대회 우승한 주지스 매니아이다. 허경환은 2018년 9월 16일 서울 장충체권에서 열린 제1회 로드 FC 주짓수 대회에서 힌티 남자 일반부 76kg급 토너먼트에 출전해 두 경기를 잇따라 이기며 우승했습니다. 또한 매진 행진을 달리는 닭가슴살 허닭의 대표이기도 하다. 허경환 허닭 IBK기업은행 30억 투자 유치. 개그맨 허경환이 창업한 허닭 공동대표 허경환 김주영이 10월 29일 IBK 기업은행으로부터 3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신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2019년에는 카카오 벤처스로부터 15억 원의 시드 투자를 받았다. 허닥은 지난해 카카오 벤처스의 시드 투자와 함께 식품에 특화된 운영 시스템의 차별화를 제안받고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했다. 그 결과 1년 만에 각종 지표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며 많은 투자사의 주목을 받았으며 최근 IBK 기업은행을 투자 파트너로 확정했습니다. AI 개발을 총괄하는 허닥 장영수 본부장은 2019년까지 10년간 누적된 판매 상품이 60여 개에 불과했다. 매년 10개 이하의 신제품을 출시하던 기존 방식에 AI 시스템을 도입해 수요를 예측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평가해 빠르게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후 1년 만에 상품수가 150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제품 출시 속도와 개별 판매 수익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면서 올해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최근 허달근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이 식품 업계에 입소문을 타면서 온라인 팔로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국내 식품 업계에서 전략적 제휴에 대한 러브콜이 늘고 있습니다. 허달근 허경환 김주영 공동 대표 체제로 전환 후 닭 가슴살에서 일반 식품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허경환은 아름다운 크리천 크리천 허경환님께 꽃길이 열리길 허경환의 개그 1탄 허경환은 개그를 하면서도 가끔 새벽기도를 개그 소재로 삼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온 허경환은 부모님의 새벽기도 에피소드를 개그로 승화했습니다. 양세형 왈, 매니저님이랑 허경환 씨와의 관계가 비슷하듯이, 허경환처럼 잔소리 많은 아버지, 허경환처럼 잔소리 많은 아버지와 매니저처럼 할말다 하는 어머니, 허경환 왈, 저희 아버지는 잔소리는 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허경환은 새벽 기도에 관련한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허경환 왈,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몸이 좋지 않으신데도 새벽 기도 갈 준비를 하셨던 허경환의 어머니. 허경환 아버지 왈, 여보, 믿음도 중요하지만 당신 건강이 중요하지 않겠소. 몸이 아프셨던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가지 않길 바랐던 경원의 아버지. 그 말을 들은 허경환의 어머니는, 사타나 물러가라. 아버지의 말에 신경도 안 쓰고 새벽 기도를 나간 경원의 어머니. 지금도 허경환의 아버지께서는 허경환의 어머니에게 새벽 기도 가지마. 지금도 사탄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허경환의 어머니께서는 사탄을 내쫓으시며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가십니다. 허경환의 개그 2탄, KBS ETV 개그 콘서트 4가지에서 허경환이 연예인으로 겪었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허경환은 강남에서 새벽에 만난 사람들이 클럽 갔다 오냐고 묻는데 새벽 기도 가는 길이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허경화는 길에서 연인이라서 말을 걸어서 함께 말을 하면 찝적거린다고 생각하고 말을 적게 하면 거만하다고 생각하더라고 말하며 너슬리를 떨었습니다. 크리스천 오나미 새벽 기도 보너스. 허경환과 호흡을 했던 오남이 연애하고 싶어 새벽기도 40일간 다녔다. JTBC 님과 함께 시즌2 최고의 사랑에 새로운 커플로 합류한 허경환과 오남이가 화제인 가운데 오남이의 새벽기도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거 MBC 황금호장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오남이는 연애를 하고 싶은 마음에 40일간 새벽기도를 다녔다고 털어놨습니다. 정경미 씨랑 같이 40일 기도를 다녔어요. 오나미는 이어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어본 적이 없다. 심지어 못 헤어지겠다고 우는 남자도 있었다. 모두 진짜다. 근데 개그맨이 되고 나서 남친이 안 생겨. 라고 덧붙여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웃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허경환 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도 허경환 님의 사업과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를 전하는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